안녕하세요 비타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연습생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, 연습생이 되기 전에 알아두면 약간 좋은 팁 같은 거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.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오늘 진행을 할 것이고요.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습생을 되기 위해 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고, 조금이나마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연습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? 연습생이 되려고 하면은 되게 간단합니다. 세 가지, 제가 크게 나눴을 때 이 세 가지가 있는데, 외모, 실력, 끼. 크게 나눠 봤을 때는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, 첫 번째 외모,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잘생겼는가, 이쁜가, 매력있는가, 회사에서 원하는 이미지인가, 키, 나이, 몸매 등등등등, 굉장히 외적인 요소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외적인 요소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, 여러분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세요? 잘생긴 거? 키 큰 거? 몸매가 진짜 탄탄하고 멋있는 거? 다양하고 여러 사람들이 다 각자 의견이 다르겠지만,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회사에서 원하는 이미지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.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? 회사에서는 아이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룹을 이렇게 만들게 되잖아요. 그럼 그 그룹에 어울리는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. 그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뭔가 닮은 것 같으면서도 닮지 않았어. 근데 고유의 캐릭터는 있는데, 근데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되게 비슷해 보인다랄까?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되는데. What the f***? 제가 실제 연습생 때, 저희 이제 아버지가 연습생 친구들 밥 한번 사주고 싶다, 한번 저녁이나 같이 먹자 하고서 나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. 그때 당시에 연습생 친구들 한 5명, 6명이서 이렇게 나갔어요. 아버지를 뵈러 나갔는데, 가자! 아버지가 멀리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걸어온데, 누가 저인지 몰랐대요. 이렇게 걸어온데 뭔가 다 비슷하게 생긴 거야 얘네가. 그래서 지훈이가 어제 했는데, 인사를 이제 하면서 아들이 여기 있구나 하면서 그때 알았대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주어진 이미지가 있어요 회사에서. 제가 연습생 땐 그랬었어요.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뭐였냐면, 이게 K라는 친구랑 J라는 친구가 있었는데, J라는 친구가 같이 저랑 빅히트에서 연습했던 친구였고, 이 둘이 같은 학교였어요. JK가 이 JK 친구 졸업식을 제가 갔는데, K의 어머니가 J를 예전부터 알고,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K의 어머니가 J를 보고서 J야 안녕, 그래서 J가 인사를 해가지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했는데,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인사를 하러 갔어요 K의 어머니한테. 어머니 안녕하세요, 그러니까 너 아까 인사했잖아, 왜 또 인사하니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제이랑 저가 이제 같은 연습생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닮았대요. 그러니까 이미지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또 인사를 하는 줄 알고 왜 또 인사하냐고 했을 정도로, 그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개인이 아니라 우린 그룹으로 활동을 하게 될 거잖아요. 그래서 그 그룹이 형성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주어진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그 그룹의 이미지. 아무튼 제가 연습생 때 저희 애들은 거의 다 느낌이 비슷했어요. 방탄도 그렇고, 거의 대부분 아이돌이 대부분 데뷔한 팀이 아닌 그룹도 있긴 있는데, 거의 대부분 이미지가 비슷해요. 이미지가 그냥 딱 생각나요.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이렇게 각 회사에서 원하는 이미지가 있고, 그 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미지가 어디에 비슷한지 생각을 해보고, 그 회사 오디션 준비한다면은 조금이라도 합격 확률을 높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은 이제 자신을 이제 외모라는 것을 꾸민다는 거를 과하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맞게 깔끔하게 자신에게 맞게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. 그게 왜 그러냐면은, 저 때도 그렇고 지금도 대부분 연습생 친구들 보면은 되게 수수해요. 보면은 되게 수수하고 그 나이에 맞고 이렇게 이쁘게 꾸미는데, 연습생을 아닌 친구들도 있고, 가끔 보면 굉장히 과하거나 과한 패션, 과한 화장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좀 별로 없었어요. 진짜 실제로 연습생이었던 친구들 중에 그렇게 과하게 했던 거는 그냥 월말평가 볼 때 한 번이고, 굉장히 오디션 보러 올 때나 이럴 때도 과하게 꾸미고 온 적이 별로 없었어요. 평범하게 자기 나이 때 맞게 오디션 보러 가는 것도 굉장히 오히려 플러스 요인인 것 같아요. 너무 자기네 꾸미거나 너무 화장하고 간 친구들이 연습생 된 경우를 진짜 못 봤어, 극히 드물어.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되게 짜잘한 팁이랄까? 본인의 나이에 맞게 가장 이뻐 보일 수 있게 꾸민다는 거는 약간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.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키. 샤이니 만능 녀석 키.
다음에 몸매가 있죠.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영향이 좀 큰 편이기도 해요. 남성 같은 경우에 키가 170, 여성 같은 경우에 한 160 이상 요 정도로 보면 되고, 그 다음에 뭐 170 미만은 안 되고 160 미만은 안 되나요? 아니요, 그건 아니에요. 절대 아닌데 더 앞으로 이제 더 성장할 수도 있잖아요. 그 아직 대부분 나이대가 중학생, 고등학생에서 많이 뽑으니까 뭐 키가 더 클 수도 있고, 뭐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딱 그냥 178, 지금까지 쭉 178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정국이나 태영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왔을 때 애들은 70이었나? 170이거나 그것보다 조금 작았었거나, 갑자기 이제 한 1, 2년 뒤에 딱 보면 애들이 나랑 똑같거나 오히려 나보다 커 있더라고. 그래서 놀랐어요 한번. 굉장히 그 짧은 기간에 키가 그냥 쑥쑥 커요 애들.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키 같은 경우에는. 근데 몸매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마른 게 최고라고 볼 수 있는데, 뭐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뭐 나중에 뭐 식이요법이나 이렇게 회사에서 안 그래도 죽어라 시킵니다. 밥 먹으면 다이어트를 무조건 시켜요. 강제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몸무게를 잽니다.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거예요. 바로 나이입니다. 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솔직하게 말하면 왜 그러냐면, 뭐 나이를 진짜 적게는 8살까지도 봤고요, 그 다음에 많게는 한 22살? 막 요쯤까지도 있는데, 뭐 평균적으로 이제 보통 중학생, 고등학생이 제일 많죠. 중고등학생을 제일 많이 뽑고 제일 선호합니다. 신체적으로 가장 활발한 시기이고, 뭘 배웠을 때 흡수력 자체가, 그 빨아들이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.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도전을 하고 가장 많이 뽑아가죠. 그래서 뭐 나이가 그러면 왜 이런 흔한 얘기를 하십니까? 나이가 어차피 중요한 거 다들 알고 있는데,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나이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런 것보다도 팁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런 점이에요. 지금 이제 보통 가장 여러분들 많이 아는, 뭐 많아지긴 했지만 대형 기획사를 뽑으면은 뭐 세 가지가 있죠. SM, JYP, YG가 있는데 지금 조금 바뀐 것 같은데, 3대 기획사에서 연습생이 되는 건 좋아요. 여러분들의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? 데뷔잖아요. 근데 이 3대 기획사에서 데뷔를 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? 굉장히 어렵겠죠. 그래서 저는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이걸 찍었는데, 제 얘기가 정답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난 현실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이 3대 기획사에서 데뷔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. 왜냐면은 성공할 확률이 크지만, 하지만 이 3대 기획사에서 나온 친구들이 무조건 성공한 케이스는 없어요. 무조건적으로 여기 나왔다고 다 성공하진 않아요. 뭐 누구라고 내가 그 그룹을 딱히 찝어서 얘기는 못하겠는데, 안 된 그룹도 꽤 있어요. 그 기획사에서 뭐 SM이라고 무조건 다 성공하고, JYP라고 무조건 다 성공하고, YG라고 무조건 다 성공하고 이런 건 없어요. 근데 어느 정도 다른 회사보다, 중소기업 기획사보다는 실하게 좀 더 입지가 다르긴 하죠. 하지만 뭐 무조건적으로 그러진 아니고, 요새는 중소기획사도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. 예를 들자면은 하나가 그거였죠. 빅히트예요. 중소기업 기획사에서 이런 일을 해낸 기업이고, 그 다음에 그런 해낸 친구들이고, 지금 이렇게 방탄으로, 나는 빅히트에서부터 이미 이제 그런 판도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굉장히 중소기획사들도 좋은 회사도 많고, 굉장히 임팩트 있는 회사도 있고, 색깔 있는 회사가 진짜 많아요. 보면 뭐 소스뮤직도 있고, 여자친구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잘 됐잖아요 소스뮤직도. 뭐 아니면 청아님 있는 MNH인가? 그 회사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뭐 그렇게 중소기획사라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볼 게 아니라,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고 확인해보면은 좋은 기획사가 많으니까 그 기획사를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은 그 기획사를 어떻게 도전을 하느냐,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예요. 중학생이면은 솔직하게 일단 대형 기획사를 우선 무조건 보라고 하고 싶어요. 그 어린 나이에 대형 기획사 있으면은 확실히 기회가 있겠죠. 기회가 훨씬 많겠죠.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, 나이가 어리고, 근데 대형 기획사에는 확실히 커리큘럼도 좋고 배우는 게 다양하고 훨씬 보고 듣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한 중학생이면은 대형 기획사 오디션을 보는 게 진짜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, 가서 많이 배워서 만약에 잘리든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걸어 나오든 어디에 들어가든 더 잘할 수 있을 텐데, 이제 좀 애매한 나이가 고등학생이나 성인이에요. 고등학생이나 성인이 되는데 대형 기획사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더 힘들 수가 있어요. 기회도 확실히 적고,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나이가 쳐다보면은 그 어린 친구들한테 그 밀리는 그 압박감이 굉장히 힘들 건데, 그래서 생각을 한 게, 만약에 뭐 대형 기획사를 원하면 대형 기획사를 가도 되지만, 오히려 눈을 좀 돌려서 중소기획사 좋은 곳을 찾아보면은 오히려 거기서 더 발전할 수도 있고 하니까, 중소기획사 쪽으로 생각을 돌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. 근데 저 때, 제가 있었던 때랑 지금 있었던 때랑 비교를 해보자면은, 저희 때는 무조건 그냥 3대 기획사가 짱이었는데, 지금은 진짜로 진짜 중소기획사 좋은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
그래서 나중에는 이 중소기획사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. 그런 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또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일단은 본론으로 넘어와서,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데뷔예요.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뭐 중소기획사라서 뭐 데뷔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. 중소기획사에서 가서 열심히 해서 좋은 친구들과 좋은 멤버들과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곡을 만들어서 데뷔를 딱 한다면은 어떻게 그게 보면은 더 확률이 크죠. 데뷔를 하고 나서도 꾸준하게 더 많이 활동을 하면은 그게 점차 쌓여서 더 좋게 성장할 수도 있고, 오히려 대형 기획사처럼 이렇게 오랜 연습생, 막 연습생은 한 8년 막 10년 해 근데 데뷔를 못한 경우도 있고 실제로 많이 봤어요. 보통 연습생을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본다고 보면 돼요. 평균이 한 3년이에요. 3년. 적으면 한 진짜 1년, 2년이고 보통 3년이에요. 3년에서 5년이 평균으로 잡는데, 근데 못한다고 생각을 해봐요. 그러면은 굉장히 멘탈적으로도 멘탈이고, 그런 친구들이 수두룩했어요. 진짜 많았어요. 뭐 여러분들이 봐도 알겠지만 쉽지가 않잖아요. 프로듀서도 그렇고 뭐 안찬의 보석한 바도 있고 그 많은 수많은 연습생들이 있어요. 그래서 데뷔가 쉽지 않던데, 그래서 대형 기획사는 진짜 그만큼 더 힘들고 하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. 데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. 그냥 딱 좀 더 내가 좀 더 진짜 데뷔를 하고 싶고 정말 열정과 더 잘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은 대형 기획사도 괜찮지만 중소 기획사, 좋은 기획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. 뭐 꿀팁은 아니고 그냥 팁이 아니네요. 막상 하다 보니까. 자, 다음은